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테티레티는 어디 있을까라는 책을 읽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테티레티는 어디 있을까? 테티레티는 어디 있을까? 테티레티를 잊어버렸어요. 마지막으로 본게 언제니? 엄마가 물었어요. 부엌에서요. 그리고 버스에서요. 몰리가 코를 쿨적이며 말했어요. 다음 버스. 그럼 버스 다음에는? 엄마가 고정스럽게 몰랐어. 말했어요. 몰라요. 몰리는 흐느끼 물었어요. 다시 찾아보자. 엄마가 말했어요. 그래서 엄마와 몰리는 전에 테티를 찾아야 되곤 했던 곳들을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소파 밑에서 쓰레기통 뒤에도 테티레티는 소염이나 아발은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는 버스 회사에 전화했어요. 아니요, 아직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버스 회사에서 전화 받은 남자가 말했어요. 난 테티레티 없으면 못 잔단 말이야. 몰리가 훌쩍이며 소리 내어 울었어요. 엄마, 아빠 같이 있으면 잠들 수 있을 거야. 부럽지도 않고 말이야. 아빠가 말했어요. 하지만 테티레티는 버스 안에 혼자 남아 외로울 거예요. 몰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아마 테티레티는 버스에서 훌쩍 내렸을 거야. 아빠가 소곤소곤 귓속말로 말했어요. 그랬을 거예요. 테티레이팅 기차에서 찾아내서 집을 몰고 있을 거예요. 몰리가 대답했어요. 기상과 모자를 썼을까? 아빠가 소곤소곤 물었어요. 아니요, 내가 테티레이팅을 처음 데려왔을 때 파란 단추를 달았을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아함! 몰리가 하품하면서 대답했어요. 테티레이팅 기차를 몰고 있다. 다음날 아침 식탁에서 아빠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지금은 아니야. 테티레티는 곰새머리랑 죽을 먹고 있을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뚱뚱해졌어요. 몰리가 말했어요. 밤이 되어 목욕할 시간이 되자 몰리가 말했어요. 테티레티가 보고 싶어. 테티레티는 곰새머리하고 있지 않니? 엄마가 말했어요. 지금은 아니야. 테티레티는 너무 많이 먹어서 솜이 밖으로 삐져나왔어요. 그래서 신데렐라하고 솜이 집으로 오고 있어요. 몰리가 말했어요. 그래, 신데렐라가 테티레티를 깨끗하게 씻겨줄 거야. 구멍을 모두 꿰매주고 털을 빗겨줄 거야. 엄마가 말했어요. 하지만 테티레티는 그걸 아주 싫어하는데 몰리는 얼굴이 찌푸렸어요. 몰리는 테티레티가 어떻게 할지 알고 있었어요. 신데렐라가 털을 빗겨주려고 하면 테티레티가 꽉물 거예요. 손톱으로 할퀴고 창문 밖으로 도망쳐 나올 거예요. 그러고는 산에서 꽝꽝하고 내려와 바다 속으로 풍덩 뛰어들 거예요. 몰리는 테티에티에게 이런 일을 엄마에게 모두 이야기해 주었어요. 정말 나쁜 토끼구나. 깨끗해지는 하겠지만 말이야. 테티에티가 소용할 줄 아니에요. 엄마가 말했어요. 몰리는 계속 말했어요. 회색들이 테티에티를 구해줄 거예요. 테티레티는 해적선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해적들의 보물을 숨어 볼 거예요. 또 쥐도 보물 디너도 몰래 훔쳐보고 그러다가 집에 오는 길을 알아낼 거예요. 잘 시간이 되자 몰리가 말했어요. 테티레티가 없으니까 잠이 안 와요. 테티레티는 쥐도를 보느라 모두 무척 바쁘단다. 엄마가 말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몰리가 말했어요. 해적들은 쥐도를 보내주는 거를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해적들은 테티레티의 귀를 꽁꽁 묶어 매달았어요. 테티레티는 탈출할 수 있을 거야. 항상 그랬잖니. 엄마가 말했어요. 용이 테티레티를 구해줄 거야. 이번엔 아빠가 말했어요. 용은 이렇게 달려들어서 바로 이렇게 테티레티를 구해줄 거야. 멀리는 소리 질렀어요. 테티레티가 하늘에 날면 추울 거예요. 펄은 더 자랄 거란다. 아빠가 말했지요. 테티레티에 용을 타고 오나요? 몰리가 말했어요. 아니, 내가 시끄럽게 안 해서 안할 거야. 용 풍요롭고 조용한 걸 좋아하거든. 아빠가 말했어요. 그럼 용과 테티레티는 어디로 가요? 몰리가 말했어요. 달에. 아빠가 말했지. 달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달 아저씨가 살고 있지. 달 아저씨는 테티레티의 털이 설탕처럼 하얗게 될 때까지 달빛으로 만든 얼음 가루를 뿌려줄 거란다. 테티레티가 참 좋아할 거예요. 몰리가 졸린 듯 웅얼거렸어요. 달빛으로 만든 얼음 가루. 재미난 도넛은 아니야. 몰리는 우주선
꿈을 꾸었어요. 우주선은 달 아저씨의 것이었어요. 우주선은 테티레티를 태우고 붕 소리를 내면서 하늘로 가로질러 날아갔어요. 우주선은 몰리가 사는 도시에 하늘로 떠나냈어요. 그리고 테티레티는 우주선에서 뛰어내렸지요. 그러다 테티레티는 아래로 내려왔답니다. 하지만 테티레티가 땅에 닿기 전에 몰리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몰리는 엄마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테티레티가 집에 다 왔나 보다. 자고 일어나서 내일 날이 밝으면 우리 모두 테티레티를 찾으러 가자. 엄마 속삭였어요. 햇님이 아침 일찍 떠올랐어요. 테티레티는 틀림없이 여기 어디 있을 거야. 엄마가 하품을 하면 말했어요. 테티레티는 좀 달라 보일 거야. 아빠도 하품을 하면 말했어요. 맞아요. 테티레티는 단추가 달려 있어요. 죽을 너무 많이 먹어서 뚱뚱해질 거고요. 몰리가 말했어요. 테티레티는 깨끗하고 털도 뽀송뽀송해질 거야. 엄마가 말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내 테티레티예요. 몰리가 말했어요. 아침부터 지점까지 토끼 왕국. 애는 토끼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건 어떠냐? 아빠가 말했어요. 그건 테티레티가 아니에요. 엄마 몰리가 말했어요. 아마 이거 같은데? 엄마가 말했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몰리가 말했어요. 저기 있다. 몰리가 소리치면 달라갔어요. 보세요. 귀도 쫑긋하고 예쁜데다가 털도 하얘요. 날 보고 웃고 있어요. 안녕, 잘 지냈니? 테티레티가 속삭였어요. 끝! 그래서 오늘은 테티레티는 어디 있을까? 라는 책을 읽어보았어요. 테티레티는 어디 있을까? 라는 책을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